그냥 오늘 토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집에 올때 이제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그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이 마을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니까 내가 아, 네, 막차 있어요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 아니 어떤 어르신이 약간 영시하고 영시 10분에 있어요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래서 영시가 막차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영시 10분까지 있다니까 반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을 그렇게 끝나는 것까지는 좋아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에이 니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라는 거야.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정도까지도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는데 아니 잘못 아시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약간 니가 잘못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약간 연세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길거리에 완전히 앉아서 버스를 탈것 같지도 않더만. 그래서 얘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응? 아무리 제가 젊어도 반말은 좀 응? 왜 반말을 하시네요? 해가지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내 아들뻘 같이 생겼는데 그럼 내가 반말하지 누구한테 반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면인 사람한테 그렇게 어따 대고 반말을 해?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올해 40이야 하면서 내 딸보다 어려 보이는구만 반말하는 것 같다고 뭐라 그래. 아니 뭐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나 조카였으면 아니 반말하셔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길거리에서 완전 초면에 본 사람을 어른이면 다예요? 뭐 딸내미가 40 먹었으면 그러면 그분 한 연세 한70 정도 먹었겠네? 빠르면 70한좀 나이 좀 많이 들어서 한70 후반에서 한80 초반? 근데 그 막차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응?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있어? 딱 보니까 그 따님한테 딱그그 뭐냐 내쳐진 것 같더만. 아니 그래가지고 뭐냐 무슨 아니 딱그 말투가 그거야. 아니 그럼 내가 응? 니 같은 사람한테 반말하지 누구한테 반말하냐 뭐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대접 못 받나 보네. 집에서 대접 못 받고 쫓겨난 거네. 그거 그분의 잘못이거든요. 집에서 가장답게 행동을 했었으면 집에서 대접받지 안 쫓겨나죠. 내가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몰라 이 동영상을 한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제 동영상을 볼 일이 없겠지만 한 40대, 50대 된 사람들은 뭐 가끔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건데, 어르신들, 나이가 무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내가 당신의 사장님이었으면, 당신 나한테 반말 못해요. 직급이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응? 내가 뭐 진짜 그 사람의 직장 상사로 만났으면 그 사람 반말했겠어요? 못하지. 했다가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나중에 그 사람 몰라. 나중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로 또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겠지만 나이 많다고 말막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친해지면 서로 말로 놀 수는 있어.
친해진 사람끼리 서로 말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서로 뭐 물어보고 답해주고 그런 초면 사이에 어디다 대고 반말이세요? 내가 진짜 그날 뭐라고 하려다가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아니 당구장이나 가게 가거나 약간 그런 동네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 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동네가 아니고 번화가인데. 거기서 언제,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칠 것 같은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당구장이나 뭐 이런 경우는 딱그 오는 사람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냐, 참, 아니, 아무리 그렇게 연식이 좀 오래 되셔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어려 보인, 막, 나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말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얕보거든요. 어려 보인다고 얕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그 사람도 참 딱해요. 하니 그 거의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버스 정류소 앞에서 버스도 안 타고 그 쪼그려 앉아 있으면 만약에 버스를 탄다고 해도 10분증 없으면 그분은 그 경로 우대 못 받아요. 응,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신분증 없으면 경로 우대 못 받아요. 아마 그런 것도 없이 조금 그 그냥 집에서 뭐 대전 못 받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거겠죠. 대접 못 받을 짓을 했다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막그 길거리에 막그 나와 있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낮 시간도 아니고 밤 시간대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평소에 집에서 어른답게 행동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았으니 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사회적으로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냥 지들이 막 소외되고 그러니까 계속 꼬장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건 옛날 사회가 그래서 안 좋았. 지금 보면 그때가 안 좋은 게 동양 사상의 단점은 그거예요. 지나친 경로 효친, 지나친 경로 우대. 솔직히 저는 무조건적인 경로 우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 대통령들이 그 공약하는 그 경로 우대 정책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그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그 떠먹여줘야 된다는 거잖아. 밥상 차려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숟가락까지 떠먹여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왜 그렇게 꼬장만 부리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노인들한테도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했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죠. 근데 계속 그분이 반말을 하니까 계속 초면인데 반말을 계속 하시네요. 라고만 했어. 반말하는 건좀 아니죠. 라고까지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니한테 반말하지? 누구한테 반말하냐고 뭐 어따 대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사장님이었으면 그렇게 반말했을까요? 그 사람이? 하여간 그 나이 많은 게 무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덩치 크고 무섭게 생겼으면 함부로 반말 못할 거라고. 안 그래도
그 옆에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어린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은 체격이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내가 더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아주 시비 붙어서 그 근처에 파출소 가서 차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라고 안 하고 왔는데, 참 사람 무서운 줄 몰라요, 어른들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지하철역 가면요, 그렇게 막 특정 역들이 있어요. 좀뭐 신촌 지하도라, 그 지하 그 상가라든지, 아니면 그 충정로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요, 아주 그냥 자기 그 자리 정해놓 자리 자기 자리도 정해져 있고, 막 거기서 막그 박스 갖다가 자리 치고 침낭 깔고 그 자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우받을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막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무조건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대놓고 고려장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육군 복무 신조 세 번째 항목이 있어요.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요, 옛날에는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고, 군인 복무 규율에도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라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절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합당하지 않은 지시는 따르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명령, 합당하지 않은 지시에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이라도 맨날 어른들이 하면 그냥 그냥 예해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난 그런 말 제일 싫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예해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무조건 어른들 할말 예해 하래. 그게 다그 옛날에 무조건 나이만 많으면 장땡이라는 그거야. 사회적 위치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참 이게 우리나라의 그 존댓말 표현이 이게 존댓말이라는 이 언어가, 물론 그 사람들끼리의 상호 존대의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작정 존대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물론 초면은 존대를 해주죠.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부터 존대 안 해?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초면에 그렇게 존대를 안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진짜 어릴 때부터 동네 그 아는 형네 그 어머님 그런 편의점 주인 그런 분들이나 반말하지. 지금 동네 성당에서도요, 동네 성당에서 그나 어릴 때부터 봤던 어른들도요, 나 성인 되고 나서는 존댓말 해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 길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왜 자기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어른 대우를 못 받고 그렇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이게 그 뉴스에서는 계속 이그막 경로 우대 사상 그것 왜 뉴스 그 항상 그래야 되냐고. 뉴스에서는 항상 그 뭐냐 그 노인들이 맨날 그 길거리에 나 앉아 있고 막그 경로 우대 요금 너무 그 받쳐줄 거 많다 그런 사회적 문제만 딱 제시를 하지 원인이나 해결책 이런 거 보도 안 해요 뉴스는. 그리고 그 원인은 그런 그 어르신들이 젊을 때 했었던 그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예요. 그 어른들이 커서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클 때까지 막 우리가 이만큼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으니까 니들이 이제 우리 먹여줘라.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보상심리 있잖아요. 도와준 것도 없이 맨날 그 집에서 먹여주고 그 재워달래.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최소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든지, 집안일, 밥 차리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런 것도 도와줘야죠. 맨날 집에서 앉아만 있어. 보상심리예요, 그게. 그런 게 보상심리예요. 가정교육을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내용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하여간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그냥 열불 나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를 제가 비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로 비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